고려대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 요강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가을 학기 Fall Semester of 2020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Special Admission for Foreigners for Korea University 고려대 외국인 특별 전형 관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모집 인원 개설 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전형 방법을 기준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방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류 평가 100%입니다. 즉 면접이라든지 다른 2단계 전형이 없이 1단계 원스톱으로 끝나고 서류 100%로 패스 or fail 합격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 능력, 적성, 특히 전공 적성이죠. 모집단이 관련된 적성이니까 전공 적성, 어학 능력, 그리고 학업 및 학업 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 100%이기 때문에 면접이 없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원 모집단위의 결정에 따라 면접 및 실기고사 등을 병행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을 하는 학생에게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면접이 없습니다만은 필요한 서류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든지 고려대에 와서 진정으로 학업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할 수가 있다. 일부는 화상 면접으로 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의 학력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선발합니다만은 학력이 미달된다고 생각할 때는 아예 그 학과에서 모집 인원이 없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학 전형 평가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하고 국제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핵심적인 거 바로 학업 능력, 학력이죠.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그리고 그 해당 전공이 적성에 맞느냐, 그리고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 즉 의사소통 능력인데 특히 고려대에서 수업을 받으려면은 두 가지 언어가 중요합니다. 한국어 능력이 되든지 아니면은 영어 능력이 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언어 능력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일단은 한국어나 영어 기준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지원 자격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만 어학 능력에서 한국어와 영어 외에 다른 어학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중요한 자료로 쓰여집니다. 특히 해당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학과들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잘하는 학생은 Spanish Certification Belle라든지 불어는 델프나 달프, 독일어는 제데, 그리고 러시아어는 토르풀, 일본어는 JLPT와 같은 각 해당하는 언어 능력의 입증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원 자격에 있어서는 영어랑 한국어지만은 서류 평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어학 능력 자료가 되니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외에 학업 및 학업 외 활동, 특히 extracurricular 관련한 활동이라든지 클럽 액티비티 있습니다. 한국어로 동아리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이라든지 혹은 volunteer 봉사 활동 있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certificate 입증 자료 관련되는 reference 참고 자료를 제출을 해주면은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특정 하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pass or fail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전형 방법을 잘 알고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싸이미 리터니 인포에서 전달했습니다. 샘 홍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